KG 모빌리티가 서울 구로구에 있던 서울 서비스 센터를 경기 군포시로 이전한 가운데 광역 서비스 센터 준공식을 개최했습니다. 지난 5일 진행된 준공식에는 KG 모빌리티 곽재선 회장과 정용원 대표이사, 선목래 노조위원장, 협력서비스 네트워크 대표 등 임직원을 비롯해 하은호 군포시장, 더불어민주당 이하경 의원 등이 참석했습니다. 곽 회장은 인사말에서 신축센터를 통해 서울 및 수도권 일대 고객들에게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더 나은 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군포 광역서비스센터는 연면적 4천여 평에 정비시설 3개 층과 사무시설 2개 층 등 총 5층 규모로 연간 16,000여 대 수준의 차량 정비가 가능합니다. KG 모빌리티는 전국에 300여 개소의 서비스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으며 고객 사후 관리 강화를 위해 전국 주요 지역으로 서비스 망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